갑니다. 형조리 1000m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구 9마리의 승부 8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가 치고 나옵니다. 그 뒤를 안쪽에서는 3번마 이동국 기수의 천마지상, 외곽에서는 7번마 풍림과 9번마 가야전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인 8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2마신, 3마신 이상 거리차 벌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마 정평수 기수의 가야전설 2위로 따라붙고 안쪽 파고드는 7번마 한성열 기수의 풍림이 3위 자리를 지켜갑니다. 8번, 9번, 7번 순에서 8번, 7번, 9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이제 4코너를 선회하는 시점 8번, 7번, 두 번의 뒤를 잇는 말은 1번, 3번, 5번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두인 8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2마신 정도의 우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안쪽에서 7번마 한성열 기수의 풍림이 거리차를 좁히면서 8번, 7번, 9번, 3번, 1번 순으로 이제 결승선 전방 약 250m 지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선두인 8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경주 초반부터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면서 2위권과의 거리차를 조금씩 더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7번마 한성열 기수의 풍림이 어려운 2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8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결승선 전방 약 50m 지점 가장 먼저 통과하고 있습니다. 7번마 한성열 기수의 풍림이 2위 자리를 지켜가고 그 뒤를 3번마 천마지상 따릅니다. 8번, 7번, 3번 순입니다. 8번, 7번, 3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군 13마리의 승부 안쪽에서 3번마 이기회 기수의 황금번쩍, 바깥쪽에서 11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그 뒤를 6번마 부민호 기수의 장수미인이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던 11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가 선행으로 나섰습니다. 그 뒤를 안쪽에서는 3번마 황금번쩍, 바깥쪽에서는 6번마 부민호 기수의 장수민이 따르면서 11번, 3번, 6번 3마리가 1, 2, 3위를 마크하고 그 뒤를 10번, 4번, 12번, 9번, 13번 순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가 유지하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 4코너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안쪽에서는 3번마 황금번쩍, 바깥쪽에서는 6번마 장수미인이 자리하면서 2, 3위 다툼을 전개하고 10번마 이혜리 기수 에너테인이 4위, 4번마 이정성 기수 한목소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11번, 3번, 6번, 10번, 4번, 12번 순으로 4코너를 선회해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 11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경주 초반부터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면서 2위권과의 거리차 4, 5마신 정도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3번마 이규혁에서 황금번쩍과 6번마 부민호 기수의 장수민이 2, 3위 다툼을 전개하고 안쪽에서는 4번마 이정선 기수의 한목소리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결승 전방 150m 점 가장 먼저 돌파하는 11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입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 선두 여유 있습니다. 3번마 이규혁 기수의 황금번쩍 2위 자리를 지켜갑니다만 안쪽에서 4번마 이정선 기수의 한목소리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11번마는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그 뒤를 3번, 4번 경주거리 14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0번마 허재영 기수의 마이티블루 바깥쪽에서 좋은 움직임, 그러나 안쪽 2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가 이내 선두를 뺏어내고 있습니다. 2번, 10번, 11번, 13번, 2번, 10번, 11번, 13번 네 마리 마리 앞서갑니다. 선두는 박태종 기수의 2번 머니카, 이번 경주에서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1번마 홍순도 기수의 워전히어로 안쪽 10번, 그 뒤 13번, 8번, 7번 등을 제치고 선두 2번 머니카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2번, 11번 두 마리 말 그 뒤를 10번마 허재영 기수의 마이티블루 약 3마신 뒤쳐져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외곽 13번 마 이상혁 기수의 랜드 임페리얼이 4위권을 유지하면서 곡선주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 2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2위는 11번 황순도 기수의 워전히어로, 간격은 1마신 정도. 2번, 11번, 10번, 13번, 7번 그리고 8번, 3번 순으로 4코너 중반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2위는 11번마 황순도 기수의 워전히어로, 2번, 11번 두 마리 마리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10번마 허재영 기수의 마이티블루, 13번, 7번, 8번 따르면서 이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 2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5마신 이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10번마 허재영 기수의 마이티블루가 추격합니다만 2번과의 간격을 좁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박태종 기수의 2번 머니카, 이번 경주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머니카 3연승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승선 전망 150m 점 2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여유있게 먼저 통과하고 있고 안쪽 10번 바깥쪽 5번 그리고 4번 등이 2위 다툼을 펼쳐갑니다. 남은 거리 50m 선두 완전히 고추는 2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관심을 모으는 2위 다툼, 안쪽 4번마 아웃키 기수의 골드포트가 바깥쪽 5번을 제치고 있습니다. 경주거리 1800m 8경주 힘차게 출발합니다. 7번, 10번, 9번 출발이 다소 더뎠습니다. 한가운데 6번마 문세용 기수의 우리만세, 바깥쪽 11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11번, 14번, 13번 등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마 부민호 기수의 무정여왕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1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이번 경주 4연승에 도전하는 관심말인 11번 머니카가 선두입니다. 1마신 정도 앞서고 있는 박태종 기수의 11번 머니카, 승군 후 첫 출전 경주 이번 경주에서 과연 4연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의 초점,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1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를 앞세워두고 안쪽 1번 바깥쪽 8번 두 마리 말이 2위 경합, 그 뒤를 2번, 14번, 13번, 6번, 7번, 2번 따르면서 7번, 12번 따르면서 관람대 건너편 4주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선두 11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경주 중반까지는 여유 있는 발걸음 보여줍니다. 4마 신용도 앞서고 있고 안쪽 1번 바깥쪽 8번 1번 무정여왕과 8번 천손의 2위 격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뒤를 14번 정기용 기수의 제1번저 안쪽 2번 전도경 기수의 횃불처럼이 따르고 있고 바깥쪽 7번 지하주 기수의 한열황봉과 9번 이상혁 기수의 크라운역으로 힘을 내면서 2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11번 그리고 7번 8번 1번으로 순위 바뀌고 있습니다. 7번 지하주 기수의 한열황봉 경주 중반전 힘을 냅니다. 3코너 외곽에서 힘을 내고 있는 7번 마 지하주 기수의 한열황봉 안쪽 11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와의 간격까지 많이 좁혀놨습니다. 11번 7번 8번 1번 14번 간격 좁혀지면서 이제 4코너 승부를 펼쳐갑니다. 선두는 11번 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갑니다. 바깥쪽 7번 지하주 기수의 한열황봉 외곽으로 자리를 트는 9번 이상혁 기수의 크라운역을 한가운데 8번 천손까지 가세하면서 결승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결승 직선주 2위권에서는 1번 마 북민호 기수의 무정여왕이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승선 전방 약 250m 지점 선두는 11번 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4마신 5마신까지 크게 앞서면서 11번 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4연승 도전 아주 무난하게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결승선 전방 150m 지점 선두는 11번 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 이제 관심은 2위에 다툼입니다. 안쪽 6번 마 문세영 기수의 우리만세 2마신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14번 제1번 제거 제치는 6번입니다. 11번 6번 14번으로 순위 바뀝니다. 11번 6번 14번 4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거리 1800m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3군 13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안쪽 3번마 박으론 기수의 미스터 스윙이 초반 강력하게 선행을 모색해봅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가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1번마 이상혁 기수의 데이트가 따르면서 3번, 5번, 1번 3마리 앞서있고 그 뒤를 7번마 양희진 기수의 1, 2부 윙과 6번마 김혜성 기수의 한바탕 웃음이 따르면서 1코너에 이어 2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마 박으론 기수의 미스터 스윙입니다. 바깥쪽에서 5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가 약 3마신 거리차로 따라붙고 그 뒤 4, 5마신 정도 거리차로 1번마 데이트가 따라붙고 7번, 10번, 6번, 11번, 8번 등이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마 박으론 기수의 미스터 스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2마신에서 3마신 정도의 우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5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가 2위권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1번마 이상혁 기수의 데이트, 10번마 유성환 기수의 블랙맨 3, 4위 다툼 치열해지고 그 뒤를 7번, 6번, 11번, 8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13번마 한성열 기수의 유조선이 최하위권에서 경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박으론 기수의 미스터 스윙이 유지하고 바깥쪽에서 10번마 유상환 기수의 블랙맨이 안쪽 5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와의 거리차를 좁히면서 3번, 5번, 10번 3마리의 거리차가 좁혀지면서 3코너에 이어 4코너 막 진입하고 있고 그 뒤를 1번, 7번, 11번, 6번, 8번, 14번 등이 따라붙으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마 박으론 기수의 미스터 스윙이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자리하는 5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와 10번마 유상환 기수의 블랙맨이 3번마에게 도전하면서 3번, 5번, 10번, 1번 순으로 결승을 향하는 직선줄에서 승부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3번마 박으론 기수의 미스터 스윙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5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가 앞서있던 3번마 박으론 기수의 미스터 스윙을 넘어서면서 5번, 3번 순으로 순위를 바꿔놨습니다. 선두는 5번마 박태종 기수의 머니카입니다. 안쪽에서 3번마 박으론 기수의 미스터 스윙이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번, 3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그 뒤를 7번마 양희진 기수의 빌리 부인이 따라붙습니다. 3번, 5번, 5번, 3번, 7번 순입니다. 5번, 3번, 7번 3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관 경주의 첫 관문 KLA컵 마일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머니카 좋은 출발입니다. 바깥쪽에서는 불민호 기수의 13번마 실버몬 1번 13번 그 뒤를 조창욱 기수의 2번마 100점 만족과 마틴 기수의 3번마 당대불패가 3, 4위권 그 뒤쪽에는 4번마 임성실 기수의 메가톡 추격합니다. 선두는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머니카 안쪽에서 약 1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에는 13번마 불민호 기수의 실버몬 한가운데서 마틴 기수의 3번마 당대불패 안쪽에서는 조창욱 기수의 2번마 100점 만점도 선두권의 모습 보이고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11번마 조성곤 기수의 천년대로 선두권 추격 하면서 바깥쪽 3, 4위권 따라붙고 있습니다.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머니카 계속된 선두 바깥쪽에는 11번마 조성곤 기수의 천년대로 안쪽에는 13번마 부민호 기수의 실버몬 1번 11번 13번 거기에 3번마 마틴 기수의 당대불피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11번 13번 거기에 조창욱 기수의 2번마 100점 만점까지 이렇게 5마리 선두구로 형성합니다. 3코너 선에 4코너 접어듭니다.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머니카 초반 선두 4코너 중반까지 순조롭게 약 1마신 2마신 정도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는 말은 조성곤 기수의 11번마 천년대로 바깥쪽으로 진로 잡으면서 2마신 정도의 거리차 마틴 기수의 3번마 당대불패가 바깥쪽에서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13번마 부민호 기수의 실버몬입니다. 4코너 선에 직선주로입니다.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머니카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약 3마신 4마신 정도 안쪽에서 더 달아납니다. 그 뒤를 추격하는 11번마 조성곤 기수의
천년대로와 3번마 마틴 기수의 당대불패 추격합니다. 1번, 11번, 3번 직선주로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머니카 약 5마신 정도 앞서면서 여유 있는 모습. 2위 다툼 11번마 조성훈 기수의 천년대로와 안쪽에 마틴 기수의 3번마 당대불패 최기종 기수의 12번마 트리플 신화가 바깥쪽에서 추격합니다만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머니카 걸차 크게 벌립니다. 대차로 앞서는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머니카 정반 여유가 있습니다.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머니카 3관 경주의 첫 타이틀 KRA컵 마일 경주를 가져갑니다. 경주 2600m 제5경주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머니카 직선주로 여유있게 앞서면서 단독 선두 그 뒤를 최기준 기수의 12번마 트리플 신화가 종반 2위권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주 2600m 제5경주 KRA컵 마일 경주 박태종 기수의 1번마 머니카 모든 사람들이 우승 후보